오늘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많은 사람이 변화를 말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골 표어가 변화입니다.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버리고 불확실하게 보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정작 그 변화를 이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사회의 그 어떤 영역보다 변화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사람의 몸도 성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고통이 따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릎의 성장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에 무릎이 아파서 자주 깨기도 하고 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통을 통과할 때에 키가 자라고 성인으로 크게 됩니다. 몸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몸의 변화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성된 성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고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 거쳐야 되는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독교인으로서의 변화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몸입니다. 몸의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히라버로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마는 단순히 외형적인 육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의 전체를 말하며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의 용도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은 어떠한 삶에 익숙합니까? 변화받기 전에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를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도리어 내 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많은 관심과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편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을 좀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고 좀 더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우리 몸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예쁘게 치장되어야 하는가 보다 얼마나 거룩해져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몸은 예쁘게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정결하게 변화되었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화장으로 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덮여있는 세상적인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 몸과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도 우리 모습은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죄가 많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병들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몸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릴 때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 속에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몸과 우리 삶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은 이미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치와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그것에 맞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맞게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지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새롭게 신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본받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는지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자신은 선함의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옳고 선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선의 근원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야 됩니다.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며 순종할 때에 비로소 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자들의 관심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과연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섬기며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세상적으로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완벽주의자와 같은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계획성 있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계획에 들어맞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어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합니다.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변화된 마음은 인간의 뜻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함을 믿고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의 삶을 사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마음으로 변화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정도로 삶과 마음이 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어떠한 분들은 좀 변해야 하는데 라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는 나의 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몸을 꾸미고 치장하고 좋게 보이려고 내 자신을 화장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세상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으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전결케 되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자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oday, I would like to share a sermon titled, A Holy Living Sacrifice. The scripture God gives us today is Romans chapter 12 verses 1-2.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Many people talk about change. It is a common slogan that surfaces during elections. Let's bring about change. People hope for a better future, seeking to make changes. However, change is not easy. It requires letting go of the stability one has adapted to and going through an uncertain process. That is why although change is desired, it is often difficult to achieve. Nevertheless, there is a group of people who need change more than any other in society, and that is Christians. Believing in Jesus Christ means leaving behind the old life and being transformed into a new life. Change comes with pain. Even the human body experiences pain in order to transform into adulthood. Growing pains are felt in the knees of young children. They sometimes wake up at night due to knee pain, wondering if something is wrong with their bodies. However, going through this pain allows them to grow taller and become adults. The body undergoes changes. Sometimes these changes are uncomfortable, but through them, we can live as the complete adults that God has designed us to be. The same applies to our transformation in faith through believing in Jesus Christ. It is not a process in which God intends to make us uncomfortable or suffer. Rather, it is a display of God's mercy. The Apostle Paul said, "I urge you, in view of God's mercy." The process of change that Christians need to go through is essential to live the most valuable life as children of God. According to God's will, through the transformation that God demands from us, we are changed into people suitable to live the life of true Christians, eternal life, and the life of heaven. Today, I hope that through the Word, we can realize what changes we need to make as Christians. Firstly, one of the things that needs to change is our bodies. The purpose of our bodies is being transformed. We are called to offer our bodies as a holy and pleasing sacrifice to God, which is our spiritual worship. Here, the word body is translated from the Greek word soma. Soma does not only refer to our physical flesh but encompasses the whole person, including our personality. It represents every aspect of our lives that is expressed through our bodies. Our bodies are meant to be presented as a living sacrifice to God. Our lives should be an act of worship that God receives. So, what kind of life has our body become accustomed to? What is the state of our bodies before undergoing this transformation? In reality, we often live our lives where our bodies serve us rather than serving God. Our bodies are meant to be presented as an offering, as a sacrifice of worship. However, we often find ourselves living with our bodies being served, rather than offering them to God. We spend much of our time and attention on living a physical life.
We focus on what to eat, what to wear, and how to make ourselves comfortable. We strive to decorate and adorn our lives, filling them with things that we perceive as good and beautiful. However, as Christians, our concern should not be solely on how our bodies should be externally adorned, but on how they should be consecrated and made holy. This is because our bodies are meant to be presented as a holy sacrifice to God. The bodies that God receives are not those that are merely aesthetically pleasing, but those that have been transformed and made pure. Rather than covering ourselves with worldly adornments, we should remove the worldly things that cover us and strive towards a life that is offered to God. We should be grateful that God desires to receive our bodies and lives as sacrifices unto Him. Often, when we look at ourselves, we find that we are often weak and full of sin. There are times when we live with sickness and a wretched appearance. However, God is willing to accept us just as we are. When we offer our lives to God, He accepts us without hesitation. We may have a dirty and unworthy appearance, but through the redeeming blood of Jesus Christ, God cleanses us and is willing to receive our bodies and lives. Furthermore, God speaks of a transformation of the heart. We should not conform to the patterns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our minds. In order to present ourselves as a holy sacrifice pleasing to God, we must not conform to the ways of this world. Many people already have a mindset that conforms to the patterns of this world. We have been living according to the values and trends of this world. Over the course of many years, we have adapted to this world and evolved to live according to its standards. We have pursued a life optimized for living in this world. Consequently, we have been shaped to live in a way that is deemed successful and valuable by worldly standards. However, the Bible tells us that we are now a new creation. In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it say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God says that we have been made new creation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many people live as if they are still bound by the old ways of the world, despite being made new by God. That is why Romans chapter 12 verse 2 urges us to experience a transformation of the mind. We are no longer to conform to the patterns of this world but to discern and embrace what is pleasing to God. We are to align our hearts with God's heart. What has been our focus until now? God instructs us to discern what is good, pleasing, and perfect in His will. We should live with an interest in what God considers good. In Mark 10, a person runs to Jesus, kneels before Him, and says, "Good teacher." Jesus responds in Mark chapter 10 verse 18, saying,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The foundation of all goodness lies solely in God. Even Jesus, the Son of God, did not consider Himself the source of goodness. He acknowledged that only God is truly good. However, many people consider their own opinions as absolute, disregarding what God considers good and living according to their own standards. Since Adam and Eve ate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people have been living under the misconception that they can discern good and evil on their own. But now we need to return the source of all goodness back to God. We must let go of what we think is good and discern what God considers good. We need to surrender our stubborn thoughts and open our hearts to examine God's good and perfect will. We cannot become good by simply doing what we think is good. It is through discerning and obeying what the good and righteous God commands that we can live a truly good life. Therefore, we need a heart that strives to resemble God's goodness and a mind that discerns what pleases Him. The transformed individual's focus is not on living for their own happiness, but on pleasing God. In Ephesians chapter 5 verse 10, the Apostle Paul says, "And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Our concern should be discerning whether our actions bring joy to God. Romans chapter 8 verse 8 states,
Thos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cannot please God. God is not pleased with those who live to serve their flesh and pursue worldly success. He does not delight in those who are ruled by their fleshly desires. Rather, he takes pleasure in those who, despite not being outstanding by worldly standards, live in obedience to his commands. We need a transformed heart that discerns what pleases God. Furthermore, we need a discerning heart to understand God's perfect will. People often have tendencies towards perfectionism, desiring for everything to go according to their meticulously planned agenda. They struggle when things don't align with their own plans. What we need to surrender to God is the understanding that our own will and plans are not perfect. They are incomplete and insufficient. No matter how good and well organized our plans may be, they cannot be perfect. However, God's will is different. Even the most seemingly insignificant tasks are part of God's perfect plan. His will is perfect and complete. Therefore, our transformed hearts should not follow human desires but believe in the perfection of God's will and live in obedience. I will conclude today's sermon. As we reflect on the past year, how much have our bodies and hearts transformed? How much have we lived a life that pleases God and understood His heart, acknowledging it with a receptive and understanding heart? Some of us may have experienced such significant transformations in our lives and hearts, while others may still feel the need for change but struggle to achieve it. God calls us to transformation. He desires for our bodies and hearts to be transformed. This generation lives a life of serving our own bodies. We adorn and decorate ourselves to make ourselves appear pleasing and beautiful in the eyes of the world. However, what God desires is not for our bodies to be superficially packaged and adorned to conform to the world's definition of beauty. Instead, He wants us to strip away the things of this world, to be purified, and to be presented as a holy living sacrifice to Him. He desires to receive true spiritual worship. Furthermore, He desires a transformation of our hearts. He wants us to have a heart that discern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ather than conforming to the ways of this generation. These requests are rooted in God's mercy. It is a tremendous grace that God receives us as living sacrifices. Without His mercy, we would not be able to stand before Him. The mercy of God is also a call for continual transformation. God is good, and He is perfect. We believe in His goodness and perfection. With His mercy, He receives and delights in our imperfect lives. We should remember that God's mercy calls for change. And as we do so, may we become sources of joy to God through our transformed lives. Amen.